자, 지난 시간에 abstraction이랑 introduction까지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쉬운 내용인 이제 결론을 할 거예요, 오늘은. 이제 바로 abstraction 다음이 뭐냐면, 이제 transition이죠. 이 transition에서 바로 들어가면 좋겠지만, 아직 제가 편집하다가 말았군요. transition에서 들어가면 좋겠지만, 아직은 좀 그거보다는 몸을 좀더 풀기 위해서, 그래서 쉬운 것부터 합니다. 가장 개요와 서론, 다음으로 쉬운 결론을 들어가겠어요. 그래서, 자, 결론. 지금까지 신뢰 의존성 없이 전자 거래를 할수 있는 시스템은 제한했다. 제한했다. 신뢰 의존성 없이 전자 거래를 할수 있는 제한했다. 우리는 강력한 소유권 관리를 제공하지만 이중 지불 방지 측면에선 불완전한 전자 서명 기반의 일반적인 코인 프레임워크에서부터 출발했다. 결국은 전자 서명을 통해서 일반적인 코인 프레임워크가 기존에 개발되어 있었다라는 거죠. 근데 뭐가 문제였다? 이중 지불 방지가 아쉬운 2%였다라는 거였어요. 그래서 이 문제를 풀기 위해 거래 이력을 공개적으로 저장할 수 있도록 작업 증명을 이용하는 P2P 네트워크를 제안하였다. 자, 거래 이력이 공개적으로 저장되기 때문에 어느 게 먼저, 이력이라는 게 결국은 순서를 포함한 이력이죠. 그래서 그 순서가 공개적으로 저장되니까 누구나 어떤 트랜잭션이 먼저 발생했는지 알 수가 있겠죠. 그걸 통해서 무엇을 해결한다? 이중 지불. 트랜잭션의 순서를 알기 때문에 이중 지불을 해결할 수 있는 P2P 네트워크를 제안을 했다. 정직한 노드가 CPU 파워에서 우위를 점하는 한이 기록은 속히 위조 불가 상태가 된다. 요거는 이제 요 앞절에서 좀더 증명이 나오는데요. 굳이 이거는 뭐꼭 정직한 노드가 CPU 파워를 우위를 점유 점유 점유하는 우위를 점유하는 이제 51% 어택 같은 건 이제 걱정을 많이 하실 수 있는데 말 그대로 51% 어택은 거의 발생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굳이 이거는 가로를 쳐도 돼요. 그냥 이 기록은 속히 위조 불가 상태가 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것 같고요. 또 이게 되게 중요한 내용입니다. 이 네트워크는 비구조적 단순성 덕에 쉼 없이 작동한다. 이 부분이 좀 번역이 어떻게 보면 좀, 좀 약하게 번역이 될수 있는 소지가 있는 내용이거든요. 원문은, 이게 이제 원문을 보려면 이렇게 돼 있어요. The network is robust in its unstructured simplicity. 이렇게 돼 있습니다. 좀 간단하게 이렇게 돼 있는데, 자, 이 문장 자체가 그냥 이제 그 나중에 나오는 또 BEB 방식, 그러니까 best effort basis 이거랑 마찬가지로 어쨌든 이 결론에 있는 문장이나 단어나 하나하나가 다 버릴 게 없어요. 그래서 다 꼼꼼히 봐야 되는데 이 robust라고 하는 건 보통 이제 어떤 소프트웨어 그 아키텍처라든가 이 소프트웨어 시스템에서 많이 쓰는 일인데 거의 무중단으로 기계적으로 끊임없이 동작하는 그리고 뭔가 공격을 받아도 그 공격에 대해서 되게 단단하게 어떤 뭐 디도스라든가 아니면 특정 장비가 뭐 중간에 하드디스크나 메모리 하나 나가더라도 그 전체적인 시스템이 서비스가 계속되는 거예요. 무중단으로. 얼마 전에 그 카카오 사태처럼 핵심 어떤 모듈이나 이제 핵심 그 시스템이 전력 공급이 차단되니까 카카오 시스템 전체가 중단 사태가 발생을 했죠. 자, 그 얘기는 뭐냐면 그 카카오 시스템의 많은 부분 중에 가장 핵심이 되는 그 코어 시스템 중에 어떤 그 부분이 어떤 코어에 해당되는 이 부분이 그 로버스트하지 않다는 거예요. 이 부분이 로버스트하지 않았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 기능이 딱 문제가 스톱되는 순간 하필이면 이게 코어라서 여기에 의존하는 다른 기능들이 다 스톱이 되는 상황이 발생을 한 거죠. 그래서 이게 되게 단순한 문제처럼 보이지만 여기서 보면 이 simplicity라는 말이 나오죠. 이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unstructured simplicity. 이게 되게 중요한 말. 그러니까 그냥 비구조화된 단순성에서 그냥 꾸미는 말이 아닙니다. 꾸미는 말이 아니라 정말로 말 그대로 P2P이기 때문에 P2P 네트워크이기 때문에 이게 중요해요. 자, 이 네트워크는 비구조적 단순성 덕에 쉼 없이 작동한다. 이거 너무 중요해서 다시 한번 화면을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만약에 다른 방식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화면에서 전체를 요거를 네, 이렇게 하면 네, 보이죠? 네. 자, 여기에 네트워크 노드가 이렇게 있어요. 노드가 있는데 만약에 노드가 이렇게 구조화돼 있어. 흔히 이제 어떤 게 많이 있냐면요. 네트워크를 할때 요게 이제 마스터 서버.
그다음에 이제 요게 슬레이브 서버, 데이터베이스에서 이런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럼 얘네들은 이렇게 싱크를 맞춰요. 그래서 여기는 쓰기는 일로 쓰고 읽을 때는 이제 읽기 전용 read, 읽기 전용 뭐 이런 식으로. 자, 보면 이제 이런 식으로 역할이 나눠지는 거죠. 역할이. 이제 이런 식으로 구조화되어 있으면은 어떤 문제가 있느냐. 요게 리드 전용은 여러 개를 이렇게 스케일 아웃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트래픽이 늘어날수록 얘네들을 많이 늘려가지고 트래픽을 감당하는 거죠. 그 중에 요거 하나 정도가 망가지더라도 얘네들이 동작을 하면은 시스템이 서비스가 다운타임이 생기지 않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이 마스터가 나가는 순간 전체가 시스템이 다운타임이 되는 거야. 다운이 되는 거죠. 자, 이렇게 그 네트워크가 이렇게 토폴로지가 기능이 딱딱하게 정해져 있고 이제 이렇게 구조화되어 있으면은 그 구조화가 돼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요 녀석이 뭡니까? 요게 바로 그요 녀석이 이제 싱글 포인트 오브 페일리어라고 하죠. 예, 글씨 너무 좀잘안 보이네. 네, 요 놈이 싱글 포인트 오브 페일리어, 단일 취약 지점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네트워크가 구조화가 돼 있으면은 단일 취약 지점이 있기 마련입니다. 사람으로 치면 뭐 이제 급소가 있죠. 머리나 뭐 심장 이런 거. 여러분 이제 FPS 게임 같은 거 하면 이제 헤드샷이라고 하죠. 예, 그런 거랑 비슷한 거예요. 자, 그런데 비트코인 네트워크는 어떠냐? 비트코인 네트워크는 비트코인 네트워크는 이렇게 P2P고요. 서로 간에 이렇게 퍼포먼스의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이게 이제 스몰 월드 네트워크입니다. 하나의 노드가 전부 다 이렇게 커넥션을 가져요. 이걸 기준으로 하면 이렇게. 자, 이제 팔 아프니까 몇 개만 더 그리겠습니다. 다 이렇게 연결되는 거예요. 서로가 전부 다.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이 노드들 중에 특별한 역할을 하는 노드가 없죠. 즉, 심장이라든가 머리 역할을 하는 노드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조적인 어떤 구조적으로 이 네트워크 자체에서 구조화가 됐고 심플하죠. 이렇게 심플하기 때문에 얘가 다운타임이 되더라도 이 시스템 전체는 항상 업타임입니다. 항상 업타임. 자, 이게 정말 중요한 포인트예요. 비트코인. 자, 이한 문장에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모든 노드들은 특별한 조율 작업 없이 한꺼번에 작동할 수 있다. 이것도 되게 중요하죠. 왜냐면 누가 지휘를 하는 이 오케스트레이션을 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노드가 별도로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게 되게 중요한 포인트죠. 누군가가 이거 지휘를 한다, 그리고 조율을 한다라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 노드가 또다시 그 헤드나 심장 역할을 하는 거죠. 한 방에 헤드샷 땅 하면 시스템 전체가 다운이 되는 겁니다. 그런 일이 어디서 벌어지죠? 그렇게 이 네트워크가 비구조적이지 않고 구조적으로 복잡한 게 어디가 있을까요? 다른 체인, 솔라나가 그렇죠. 그래서 솔라나가 가끔씩 맨날 그렇게 다운이 되는 거예요. 네, 비트코인처럼 돼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자, 그리고 또 중요한 내용이 나와요. 메시지가 특정 위치를 찾아 배달되는 게 아니라, 메시지가 특정 위치를 찾아 배달되는 게 아니라, 뭐 빨간색이네. 메시지가 특정 위치를 찾아 배달되는 게 아니라, 자, 최선 기반 전파 방식으로 전파되기에 노드들은 서로를 식별할 필요가 없다. 이제 이것도 되게 중요한 내용입니다. 자, 메시지가 특정 위치를 찾아서 배달되는 게 아니다. 이제 배달, 이건 라우팅을 제가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요. 자, 그럼 이것도 설명을 드릴게요. 아까 같이 또 이제 조금만 그려야겠어요. 아, 아까 너무 많이 그려가지고. 뭐가 잘 보이나? 이게 안 보이네. 아, 잘 보인다. 자, 잠깐, 여기 이제 노드가 이렇게 있죠. 이번에는 4개만 그리겠습니다. 그래서 스몰 월드니까 각각이 다 연결돼 있죠. 자, 이러면 다 연결됐나? 하나, 둘, 셋. 다 연결됐죠. 네. 자, 이제 이렇게 구성이 돼 있는데, 이제 풀로드는 이렇게 스몰 월드를 구성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작은, 여기 이제 원래 라이트 클라이언트라든가 원래 노드들이 이렇게 있어요. 주변에. 그래서 이제 사실은 만델라 네트워크이긴 한데요. 이제 이렇게 돼 있죠. 이런 식으로. 요 부분만 보면 약간 허브 앤 스포크랑 유사합니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네트워크가 구성이 되는 거예요. 구성이 되면 여기서 트랜잭션을 생성을 했어요. 트랜잭션을 생성을 하면 해서 자, 여기까지는 자, 트랜잭션을 생성했고, 아이고, 이거 직선으로 나오네. 예. 아, 요거는 아직 비트코인, 자, 요거는 이제 잠깐, 아직은 좀 설명드리기가 이른 것 같고요. 예.
그냥 플로드들만 있다고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예시를 편하게 하기 위해서. 자, 그러면 보통 라우팅이라는 인터넷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어 있느냐? 인터넷 같은 경우는 네, 그 얘기를 말씀드리는 게 낫겠네요. 이렇게 쓰면은 자, 여기 A가 요 지점에서 요 B한테까지 메시지를 만약에 보내야 되는 거잖아요. 이를테면 지금도 이제 제가 라이브 스트리밍을 하고 있는데 먼저 제 컴퓨터에서 여기가 구글이에요. 구글까지 이 스트림 패킷이 라이브 스트림 패킷이 반드시 전달이 돼야겠죠.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되죠? 뭐 끊기겠죠. 그럼 이렇게 갈때 먼저 구글까지 찾아가기 위해서는 이 내가 전달하고자 하는 이 노드가 어디 있는지 찾아야 돼요. 그러면 그 위치를 찾기 위해서 가장 최단 경로로 갈 수도 있지만 뭐 이렇게 돌아갈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한 번에 연결되는 게 아니에요. 먼저 그 위치를 찾아서 그 경로를 탐색을 하는 걸 이제 라우팅이라고 하고요. 그렇게 해서 이제 위치를 찾고 나면 그 다음에 이제 실제로 커넥션이 연결돼서 쭉 데이터가 이렇게 쭉 전달이 되고, 실제로 이제 TCP, 우리가 보통 TCP/IP라고 하는데 그 중에서 TCP 프로토콜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반드시 전달되는 거를 보장을 해주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보장하느냐? 그거는 이제 그 프로토콜 자체가 그거를 이제 만약에 이제 하이 프로토콜이 TCP면은 그럼 이제 그 위에서 우리는 HTTP를 쓴다. 그러면 이 연결 내가 메시지를 보내면 갔다 안 갔다 이거 명확하게 알려주는 거예요, TCP가. 만약에 전달을 실패했어요, 그럼 에러가 떨어져요. 뭐 이런 식입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이 HTTP는 내가 뭔가를 보냈으면 얘가 반드시 받는다. 최소한 못 받으면 내가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안다는 거죠, 에러를 통해서. 그걸 기반으로 이제 프로그램이 진행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TCP가 이 밑단에서 HTTP가 안 하는 그 전달이 됐는지, 이를테면 뭐죠? 내용 증명이 아니라 등기 우편물. 예, 등기 우편물 같은 경우는 배송 확인이 되는 거잖아요. 그거 되게 유사한 거죠. 그러려면 절차가 좀 복잡해요. 밑단에서 하는 게 절차가 복잡해요. 그래서 그리고 중간에 여기서 문제가 생기면 메시지가 전달이 안 됐으니까 그 다음 시나리오로 이어지지를 못하죠. 네. 그런데 비트코인에서는 트랜지션이 어떻게 되느냐? 여기서 트랜지션을 만들었어요. 근데 연결은 이제 세 개가 있잖아요. 세개 있는데 반드시 이 트랜지션이 세 곳에 다 전달돼야 되는 게 아닙니다. 때마침 내가 이게 전달하려는데 이쪽이 지금 다운타임이 된 거야, 이 노드가. 다운타임이 됐으면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가고 이렇게 트랜지션이 두 개만 전달되고 여기가 업타임 될 때까지 이 노드가 기다리지 않아요. TCP 같은 경우는 만약에 일로 전달을 해야 된다 그러면 계속 얘가 업타임 될 때까지 기다리거나 뭔가 다른 예외 처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일이 복잡해져요. 그런데 얘는 그렇지 않은 거죠. 얘가 다운타임이 되더라도 영향 안 미치는 거죠. 그냥 최선을 다해서 보내려고는 해요. 근데 만약에 다운이 됐다면 여기는 그냥 실패하고서 끝나는 거고 나머지 보낼 수 있는 만큼 연결된 노드들한테 보내는 거죠. 당연히 이렇게 세 개만 있진 않겠죠.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훨씬 많은 노드들이 이제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 중에 한두 개 정도 트랜잭션이 전파가 안 되더라도 상관이 없어요. 이게 실제로 서브 노드가 다운타임이라서 전달이 안될 수도 있고 그냥 네트워크 상황이 여기 전달되는 과정에서 하드웨어적인 이슈라든가 다양한 이슈에 의해서 이 패킷은 갔다가 실패를 할 수가 있습니다. TCP 같은 경우도 그래요. 실질적으로는 HTTP는 모르지만 TCP 레이어에서는 한번 갔는데 실제로 이 서버가 살아있는데도 불구하고 패킷이 그냥 유실돼요. 그럼 어떻게 하느냐? 다시 보내는 거야. 받았다는 메시지 들을 때까지. 그러면 뭐 이제 한 번에만 가면 되는데 쓸데없는 일을 많이 하겠죠. 그중에서 실제로 이제 보내고 받았어. 이게 완료가 되고 에크가 딱 나면 상위 레이어에서는 그냥 하나 갔다라고만 인식을 하는 거죠. 사실은 밑에서는 물밑 작업을, 진화는 물밑 작업을 하는 거죠. 그게 비트코인에서는 없다. 자, 그래서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베스트 에포트 방식 베이시스라는 게 노드들을, 자, 그래서 노드를 굳이 식별할 필요가 없어요. 내가 저 누구 아무개한테는 꼭이 메시지를 줘야 되는데 라고 하는 개념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옆에 누가 노드가 있으면 누구에게든 주면 된다는 거죠. 완전 이건 하늘과 땅 차이죠. 따라서 노드들은 언제든지 자유롭게 네트워크를 이탈하고 합류할 수 있다. 자, 이게 너무나 중요한 내용입니다. 노드들이 언제든지 네트워크를 이탈할 수 있다는 거. 아까 설명드린 그 데이터베이스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중요한 역할을 하는 얘는 이탈하면 안 되죠. 마스터 역할을 하고 있는 데이터베이스 서버가, 데이터베이스는 보통 이제 이렇게 그리는데, 이 마스터 역할을 하는 데이터베이스 서버가 자리를 이탈하면 절대 안 되죠. 시스템이 통째로 나가서 카카오 사태 같은 게 발생하죠. 근데 비트코인 네트워크는 그렇지 않다. 이거 하나 정도 나가도 돼요. 언제든지 소풍 가도 상관없습니다. 담배 피러 언제 들어가도 돼요. 커피 한잔 마시러 언제든지 가도 상관이 없다. 자, 그래서 다시 합류할 때는 부재 중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에 대한 증거로서 작업 증명 체인을 채택하기만 하면 된다. 자, 예. 자, 나가는 건 얼마든지 이제 이건 이해하셨죠? 그러면 다시 합류할 때, 합류할 때 뭐가 문제냐면, 야, 어디, 이제 이런 거죠. 이렇게 잠깐 화장실 갔다 왔는데,
야, 어디까지 얘기했어? 나 없는 동안 어디까지 얘기했어? 그러면 이제 그거 다시 얘기해 줘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제 근데 문제는 뭐냐면 문제가 뭐냐면 이제 테이블에 이제 세 명이 이렇게 친구 이렇게 네 명이 앉아 있었어요. 앉아 있었는데 그중에 이제 요 친구가 나갔다 왔죠. 나갔다 온 사이에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A가 얘기하는 거랑 B가 얘기하는 거랑 C가 얘기하는 게다 달라. 그럼 도대체 누구 말을 믿어야 되지? 보통은 이런 일이 벌어지죠. 그죠? 근데 비트코인은 어떻다? 이렇게 말을 서로 다를 때 누구 말을 믿으면 되냐면 가장 롱기스트 체인을 확인하면 돼요. 그래서 얘가 이게 너가 나간 동안 벌어졌던 추가로 생성된 블락이야 라고 이제 블락 3개를 줘요. 30분 동안 내가 화장실 갔다 왔는데 이제 블락 3개를 줬는데 딱 보니까 이제 그 트랜잭션 검증해 보니까 이건 문제는 안 돼. 문제는 안 돼서 맞는 것 같은데 C가 준걸딱 보니까 C가 준 것도 이제 얘랑 똑같으면 상관이 없죠. 근데 달라. 그러면 비트코인이 아니면은 구분하기가 어렵죠. 근데 비트코인은 POW를 통해서 C가 한 말이 맞네 라는 걸 그냥 단번에 알게 된다는 거예요. 작업 증명을 통해서. 그래서 제가 작업 증명을 뭐라고 설명드렸죠? 이거는 작업 증명은 뭐 보안 기술이라기보다는 표식이다, 표식. 그러니까 새기기는 어렵고 읽기는 쉬운. 그래서 새기기가 어렵기 때문에 아무나 속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새기기가 쉬우면은 그 표식을 다 누구나 흉내내가지고 표식이 표식으로서 기능을 못하겠죠. 근데 그 새기는 게 어렵기 때문에 디지털로도 그 표식을 딱 보고서 아, 이게 진짜구나 라는 거를 쉽게 알게 되는 겁니다. 자, 노드들은 자, 올바른 블록에 대해서는 이어서 다음 블록 작업을 하여 승인을 표시하고 무효한 블록에 대해서는 이어서 작업하는 것을 거부함으로써 반대를 표시하는 식으로 그들의 CPU 파워를 이용해 투표를 한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체인에 분기가 발생하면 맞는 체인, 롱기스트 체인 기본적으로 롱기스트 체인, 롱기스트 하면서 유효한 체인을 보면 그거에 뒤이어서 블록 채굴하는 작업을 함으로 인해서 투표를 하는 거죠. 자, 관련된 거를 자, 그 마이너들이 투표를 하는 방식은 이 연두색 체인이 이제 올바른 체인인데요. 어떤 마이너는 여기다 투표를 한 거죠. 요 4-A가 맞다라고 생각하면은 여기다가 바로 여기 이 체인에다가 뭐 투표하는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이 4-A 체인은 A를 계승하는 5-A라는 새로운 블록을 만드는 방식으로 투표를 하는 거예요. 물론 이제 여기서 예를 든 얘는 요거는 이제 소수 의견이 돼서 이쪽이 주체인이 되었죠. 네, 그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네트워크 유지를 위해 필요한 어떠한 규칙과 보상이든 이러한 합의 메커니즘을 통해 따르게 할수 있다. 아, 이 부분도 너무나 중요한 부분인데 바로 이게 이번에 이 내용입니다. 이거는 프로토콜 체인지가 아니라 룰 체인지예요. 그래서 비트맥스에서는 이걸 프로토콜 체인지라고 지금 이제 억익장을 놓고 있지만 프로토콜 체인지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거는 말 그대로 룰 체인지고요. 자, 그럼 보면 다시 얘기를 하겠습니다. Any needed rules and incentives can be enforced. 자, with this consensus mechanism. 자, 이런 컨센서스 메커니즘을 통해서 그 어떠한 필요한 규칙이나 룰이나 이제 이 인센티브도 이렇게 추진될 수 있다. 따르게 할수 있다. 라는 거죠. 그래서 어떤 프로토콜 변경 없이, 프로토콜 변경 없이 필요한 룰이 지금 추가되는 겁니다. 윤재웅 외람되지만 잘생 아이고 감사합니다. 외람되겠네요. 말씀 감사합니다. 예. 자, 그래서 결론 다시 한번 읽어만 볼게요. 이제는 설명을 많이 드렸으니까 지금까지 신뢰 의존성 없이 전자거래를 할수 있는 시스템을 제안했다. 네. 우리는 강력한 소유권 관리를 제공하긴 하지만 이중 지불 방지 측면에서는 불완전한 전자 서명 기반의 일반적인 코인 프레임워크에서 출발하였다. 했죠? 자, 전자 서명은 제가 어저께 올린 영상 보시면 누구라도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그거 한번 꼭 보시고요. 이 문제를 풀기 위해 거래 이력을 공개적으로 저장할 수 있도록 작업 증명을 이용하는 P2P 네트워크를 제안하였다. P2P 네트워크가 되게 중요합니다. 정직한 노드가 CPU 파워에서 우위를 점하는 한이 기록은 속히 매우 빠르게 이제 위조 불가 상태가 된다.
자, 이 네트워크는 비구조적 단순성 덕에 쉼 없이 작동한다는 게 로버스트하다라고 했죠. 이거는 보통은 IT 쪽에 있는 분들이라면 그냥 사실 번역이 좀 쉽진 않습니다. 그래서 로버스트란 말 그냥 그대로 영어로 많이 쓰는데 그걸 최대한 이제 우리말에 가깝게 하면은 이제 어떤 멈추지 않고 다 작동한다. 그래서 멈추지 않는다는 측면에서 쉼 없이 작동한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공격이 막 와도 중간에 어떤 뭐 이렇게 총 맞아도 팔 이렇게 잘려도 계속 막 좀비처럼 막 죽지 않고 작동하는 그런 네트워크라는 거죠. 그래서 모든 노드들은 특별한 조율 작업 없이 한꺼번에 작동할 수도 있다. 자, 이 타임 스탬핑을 하는 거기 때문에 한꺼번에 그올 애드원스 이렇게 작동하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타임 스탬핑을 하기 위해서는 항상 누군가 조율하거나 그 오케스트레이션, 이 지휘를 했어야 됐어요. 그거가 필요 없다는 거죠. 이게 대단한 거죠. 그리고 메시지가 특정 위치를 찾아서 이렇게 라우팅 되는 게 아니라 그냥 BEB 방식, Best Effort Basis로 전파되기만 하면 되기 때문에 이 노드들은 서로를 굳이 식별할 필요가 없어요. 누구를 미리 알아두거나 기억하거나 식별하거나 내가 저 사람 저 노드한테는 반대로 반드시 메시지를 전달해야 된다 이런 게 없죠. 그렇기 때문에 관계가 그러니까 그 아이덴티티 측면에서는 관계가 느슨해요. 네트워크 연결 구조 관점에서는 매우 단단하고 그 타이트하게 되어 있지만 아이덴티티 정체성 관련해서는 느슨하게 연결되어 있다. 그렇기 때문에 노드들은 언제든 자유롭게 네트워크를 이탈할 수 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노드가 점검을 해야 된다. 그럼 다운타임이 딱 셔터 내리고 뭔가 시스템 정비를 해야 되잖아요. 그런 것들을 할 수가 있는 거죠. 편안하게. 다시 합류할 때는 이번에 POS 바뀐 것처럼 이제 이더리움이라든가 누구한테 허락받아야 되는 일이 없는 거죠. 이더리움은 누군가에게 허락을 받죠. 말 그대로 스테이킹을 하고 어떤 자격을 갖춰야 되는 과정이 필요하죠. 그리고 그 스테이킹, 뭐, 그 일이 좀 했는데 아무튼 그 보통 이제 뭐 특히 DPO세들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결국은 아니면 이제 그 허가형 블록체인인데 예,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예, 아무 때나 합류하고 싶을 때 합류를 못하죠. 근데 합류가 된다 비트코인은 노드들은 올바른 블록에 대해서는 이어서 다음 블록을 작업을 할 승인을 표시하고 무효한 블록에 대해서는 이어서 작업을 하는 것으로 거부함으로써 반대를 표시하는 식으로 그들의 CPU 파워를 이용해 투표한다. 자, 필요한 네트워크 유지를 위해 필요한 어떠한 규칙과 보상이든 이런 합의 메커니즘을 통해 따르게 할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룰이라고 그랬죠. 그럼 프로토콜은 뭐냐? 프로토콜은 위에 나와요. 그래서 나중에 그러니까 이 블록 구조라든가 트랜지션 구조 이제 위에 나오니까 그건 다음에 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보시죠. 혹시 CBDC 관련으로 비트코인과 국내 은행이나 기관과 논의 중인 소식 같은 것은 있는지요? 아, 국내 은행이나 기관과 그런 건 없습니다. 그치만 이제 얼마 전에 한국은행에서 CBDC 그 2차 연구 결과를 발표를 했죠. 그 내용을 좀 봤고요. 봤는데 좀 많이 답답했습니다. 그러니까 전형적으로 이 블록체인과 관련돼서 잘못 알려진 그 내용들을 고스란히 이제 그대로 받아들여서 한국은행이 지금 말 그대로 이제 계속 돌아가고 있는 거죠. 결론적으로는 뭐 속도가 굉장히 느리더라고요. 그래서 속도도 계속 느렸고 뭐 아마 이더리움 기반으로 했었던 것 같아요. 이더리움류, POS 기반류로 했는데 어떤 단위 그 유스케이스, 단위 사용 사례에 대해서는 뭐 하려고 하는 것들은 다 동작은 했다 이렇게 이제 긍정적인 면에서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실질적으로 상업적으로 이제 상용으로 쓰기에는 속도가 안 나온다라는 결론이 나왔고요. 거기 나온 수치도 저는 사실 뭐그 정도 나온 것만 해도 대단할 정도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제대로 하면 그 속도도 안 나올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아시다시피 클레이튼이었나요? 모두가 리플 팔았냐 뿐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결론만 말씀드리면 진짜 리얼 비트코인, 예, 말 그대로 여기 리얼 비트코인 계시는데 리얼 비트코인 아니면 동작을 안 해요. 이거는 뭐 그냥 그 과학적인 거라서 다른 쪽에서는 방법이 없습니다. 다른 방식으로는 방법이 없어요. 너무나 세모난 바퀴로 차가 갈 수는 없잖아요. 뭐 적어도 불편하더라도 한 육각형 정도는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바퀴를 만들려면. 근데 세모나게 만들면은 이건 예각이잖아요. 그거 가지고 차를 만들면은 그건 안 되죠. 아무튼 그런데 저는 이제 이렇게 확신을 하는데 제가 지금 이렇게 말씀드리고 이 강의도 하고 유튜브를 하는 이유는 이제 저만큼의 수준으로 여러분도 그거를 이해하시고 그러니까 제 얘기를 그냥
무지성으로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이제 그 제가 보는 뷰를 여러분들도 볼수 있게끔 만들어 드리기 위한 거고요. 이제 그 과정에 지금 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매트릭스처럼 빨간 약 하나 먹고 바로 딱 현실을 자각하면 얼마나 좋겠냐만 뭐 그렇게 볼 수가 있을까요? 예, 현실로는 갔죠. 이제 현실로는 갔지만 그 네오가 자신의 능력을 찾아가는 데까지는 굉장히 또 많은 에피소드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 빨간 약 하나 먹어서 바로 해결되는 문제는 아닌 것 같고 이제 저랑 같이 함께 계속 그렇게 조금씩 조금씩 진실을 보고 또 이제 이걸 통해서 관심도 얻고 또 이제 제 것만 보실 게 아니라 필요한 부분들은 따로따로 또 확인하시면서 그러고 나면은 이제 제가 보는 그 뷰를 여러분들도 보시고 아, 그 이제 저 또는 다른 전문가에게 의존하지 않고 여러분들 스스로 이제 확신에 찬 어떤 판단을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그건 이 과정을 통해 설명을 드릴 거고 다시 한번 결론만 말씀을 드리면 수많은 몇만 개 되는 그 블록체인 중에 제대로 동작 그러니까 하는 거는 비트코인 하나뿐이다. 그거는 이제 제가 조사를 해서 그런 게 아니라 논리적으로 그렇다는 거죠. 왜냐하면 한다라고 자기들이 주장하는 게 말이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목표가 말이 돼야 그 어떤 방법이 말이 되거나 안 돼. 목표가 말이 돼도 방법적인 측면으로 안 되는 것들이 태반이에요, 세상엔. 중국어, 영어로만 진짜로 들이 나와 아쉬워요. 아, 그게 그쵸. 그러니까 여러분 뭐 사업을 하든 뭘 하든 말이 되는 것도 구현을 해보면 안 되는 게 태반인데 말도 안 되는 거를 구현을 한다는 건 말, 그냥 그 들여다볼 필요도 없는 거죠. 자, 그래서 너무 이렇게 확신에 차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자, 비트코인 하나밖에 작동하지 않는다. 그리고 알려진 바와 달리 비트코인은 매우 빠르다. 매우 빠르고 매우 단단하고 방금 이제 설명드린 것처럼 매우 단단하고 빠르다. 그리고 비트코인은 코인 전송만 되는 이제 뭐 이제 이 암호화폐용 그 블록체인으로 오해를 많이 하시는데 그렇지 않다. 비트코인은 스마트 컨트랙트가 가능하다. 자, 그러면 이더리움처럼 스마트 컨트랙트가 잘 되느냐? 아니요. 이더리움은 스마트 컨트랙트로 보기가 어렵죠. 그거는 장난감이죠. 그러니까 이더리움은 비교가 안 됩니다. 이더리움은 그냥 난센스예요. 실제 진짜 연륜 있는 컴퓨터공학이나 이 소프트웨어 엔지니어가 보면은 이더리움은 난센스다. 이더리움은 CPU에다가 프로그램을 껴놓은 거다. CPU는 그냥 0, 1, 덧셈 뺄셈만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랬기 때문에 어디든 들어가서 쓰일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비트코인 스크립트는 튜링 컴플리트 하지 않지만 비트코인이라는 전체 네트워크는 튜링 컴플리트하다. 그래서 이더리움이 아니라 비트코인이야말로 글로벌 컴퓨터 역할을 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제 마지막 더 중요한 얘기. 사람들이 대부분 알고 있는 그 비트코인이라고 하는 거, 거래소에서 1등 제일 비싼 비트코인은 그 BTC, 걔는 비트코인이 아니다. 제일 잘 태어나서 그 불구가 됐어요. 근데 그냥 뭐 손발짝이 잘라지고 뭐이 정도가 아니라 아예 그냥 유전자가 변형된 해파리개처럼 수준으로 그 완전히 종 변환을 일으킨 쓰지 못할 것이 된 거고. 애초에 비트코인 백서 나오고 최초로 예제 소프트웨어로 이제 사토시가 공개한 버전 0.1 내에 담겨 있었던 모든 기능 애초부터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와서 사토시가 내가 사토시인데라고 하면서 사토시도 내가 처음 만든 거는 좀 모자랐지만 이렇게 보니까 이더리움이나 뭔가 그래서 나는 사토시고 천재니까 너희들이 했던 거더 잘할 수 있어서 뒤늦게 나타나가지고 사토시는 맞지만 이제 와서 뭐 이렇게 한게 아니라 그게 아니라 2009년에 비트코인 소프트 최초로 릴리즈할 때 이미 이 모든 게다 있었다. 다 있었다. 이게 이겁니다. 그게 뭐냐? 그 최초에 공개했을 때 있었던 기능 전체, 그게 이제 지금까지 온 사라졌던 기능을 다시 원복해가지고 오리지널 비트코인으로 원복한 게 비트코인 SV다. 그래서 비트코인 SV만이 애초에 처음 탄생한 비트코인대로 동작하고 빠르고 CBDC든 모든 확장성이라든가 이런 관점에서도 적용할 수 있고 실생활에 적용할 수 있고 법 제도 시스템이랑도 잘 어울릴 수 있고 자 앤디님이 또한 가지 질문을 주셨는데 제로 컨펌 시에 상점에서 이중 지불 경고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요? 두 가지가 있습니다. 비트코인 백서에서도 설명을 했다시피 서론이 없나? 하여튼 백서에 나중에 보시면 나옵니다. 나오는데 머천트 이 상점에서는 그냥 소매상 또 작은 상점이라면은 얼럿을 이제 얼럿 시스템은 아직 개발은 안 됐어요. 그래서 그 얼럿 시스템을 받아야 됐고요. 그게 아니라 어느 정도 규모가 있다. 규모가 있는 이제 온라인 커머스다라고 하면 스스로 노드를 운영하는 걸 권장한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비트코인 입출금 중지는 언제쯤 풀릴까? 한참 된것 같은데요. 어디가 잠겨 있죠? BSV 말씀하시는 거죠?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이런 거는 이제 거래소에서 하는 거니까. 그런데 이제 거래소를 보면요. 거래소도 지금 제대로, 블록체인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 거래소가 거의 없어요. 거의 없고. 그리고 이제 BSV는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점점 블록 사이즈가 커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트랜잭션이 많아서 BSV 노드 운영하는 게 쉽지가 않아요. 네. 노드 운영하는 게 쉽지가 않고. 그래요? 지금 우리나라 거래소도 다 막혔나요? 알겠습니다.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저도 공지사항이나 이런 거좀 확인을 해볼게요. 그래서 표면적인 얘기가 좀 있을 것 같은데, 뭐, 저는 한국 거래소는 특별히 그런 어떤, 해외 거래소처럼 BSV에 대한 어떤 특별한 편견은 없는 것 같아서, 그런 것보다는 기술적 이슈가 좀 크다고 봐요. 기술적인 이슈. 그리고 실제로 비트코인 어소시에이션에서, 거래소들이랑 어떤 이슈가 있을 때, 이제, 커뮤니케이션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상황에 따라서는, 필요에 의해서 입출금을 막히기도 하는 것 같고, 네, 그런 것 같습니다. 왜냐면, 최근에 빈블락 채굴하는 채굴자들이 막 채굴하고 막 이랬을 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노드라든가 익스체인지랑 어떤 BA 쪽에서, 조율을 했었던 걸 알고 있어요. 잔고형은 CBDC 불과하고, UTXO로 다시 테스트하지 않을까 예상합니다. 이 잔고형이라는 게 밸런스 기반을 말씀하시는 거죠, 앤디님? 네, 맞습니다. 어카운트 베이스는 안 돼요. 그러니까 어카운트 베이스로는 안 되고 무조건 UTXO로 이제 트레이스를 해야 되는 거고요. 소프트웨어 설계라고 하는 거는 소프트웨어 설계는 그러니까 동일한 소프트웨어를 여러 가지 방식으로 프로그래밍 할수 있죠. 네. 한국은행에서 그렇게 표현하는군요. 동일한 소프트웨어를 여러 가지로 이제 구현할 수가 있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이해하셔야 될게 뭐냐면 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 소프트웨어는 어떤 이상적인 모델은 항상 정답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상적인 측면에서는. 뭐 소프트웨어뿐만이 아니라 사실 자동차도 마찬가지죠. 어떤 조건이 있다라고 하면 제한적인 조건에서 우리가 그 정답을 모를 뿐이지 최적화가 반드시 있습니다. 최적화라는 게 반드시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항상 그걸 기술적으로 그 최적화를 찾아가는 과정에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근데 그 최적화라고 하는 부분은 최적화의 이상은 뭐냐면 최적화의 이상은 실제대로 모델링을 하는 거예요. 소프트웨어를. 실제 하는 거대로 모델링을 하는 거다. 그래서 왜 UTXO로 해야 되느냐? 아까 어떤 돈과 그 소유권이라고 하는 거, 그리고 실제로 독립적으로 이동하는 게 어떻습니까? 우리가 거래를 할 때. 그리고 그 하나의 이력이 필요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실제로 가치를, 그러니까 비트코인이라는 도구가 아니더라도, 비트코인이라는 도구가 아니더라도 그냥 그런 게다 없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인간 사회에서 가치가 전달되는 방식이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가장 빠르고 이제 실제로 그거를 이제 가장 빠르고 안전하고 이렇게 설계하는 방법은 실제로 가치를 전달하고 쓰이는 방식 그대로 모델링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자, 비트코인에는 잔고 개념이 없습니까? 있지요. 어카운트라든가 밸런스 개념이 있어요. 비트코인에도 있어요. 근데 그게 베이스가 아니라는 거죠. 베이스는 UTXO고 UTXO를 베이스로 해서 밸런스와 잔고 어카운트 개념을 도출해낼 수가 있습니다. 그건 표면적으로 도출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베이스, 가장 베이스가 되는 구조의 모델은 어떻게 돼야 되느냐? 실세계에서 가치가 전달되는 그 구조를 그대로 가져와야 된다는 거죠. 그렇지가 않고 베이스가 그거와 다르면 그걸 기반으로, 그러니까 그거와 다른 베이스를 기반으로 이 위에서 아무리 용을 써봤자 안 된다 이거죠. 어떻게 표현을 할까요? 기차가 느려요. 기차가 느린데 이 기차를 타서 이 기차 위에서 아무리 빨리 달려봤자 이 기차가 느리면 이 기차 속도의 한계에 있는 거죠. 이 위에 있는 뭔가 작업을 하는 거는. 그렇기 때문에 가장 베이스의 모델이 실제와 거의 유사해야 된다. 그래서 보나마나 그냥 이건 답은 그냥 나오는 거예요. 그게 아니면 무조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밸런스 기반이라든가 이제 이런 뭐 특히 이더리움의 EVM 기반의 그 객체 지향의 그 가상 머신 형태로 이렇게 추상화된 걸 기반으로 하는 시스템은 동작할 수가 없어요. 왜냐? 현실 세계가 그렇지 않기 때문이죠. 아, 아니요, 저는 시켜줘도 하고 싶은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 아무튼 이제 그만큼 신뢰랑 지지를 보내주신다는 말씀으로 감사히 듣겠습니다. 하여튼 예, 정말로 이제는 날이 너무 12시에 넘어가는 것 같으니까 오늘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나머지 질문은 댓글이나 아니면 우리 단톡방에다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예, 여러분 오늘은 좀 활발하게 또 질문도 해주시고 해서 저도 긴 시간이었지만 즐겁게 예, 라이브 진행했습니다. 마칠게요. 네, 바이바이.